서선아 아빠가 진짜 샤끼래요. 예? 와. 아, 이마가 이마가. 죄송합니다. 입장하십니다. 무대 차렷. 네, 차렷. 숨도 쉬지 마. 착석 들어가세요. 착석. 저번 주에 하고 뭐 한 두 명 나간 건가?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싸리 이제 이게 뭔가 조금 여유도 있고 딱 좋구만. 맞습니다. 아, 아주 알턴이가 빠진 기분이고, 예, 아주 좋습니다. 부서장이 오늘 뭐 걸렸다고? 독감 걸렸습니다. 어떻게 보면 첫 이제 그때 출근하고 두 번째 이제 이런 건데 어떻게 무슨 독감은 어? 에휴. 어쩐지 그냥 그때 첫 출근부터 눈빛이 그냥 퀭하고 이제 좀 이런 게 좀 살짝 좀 그랬어. 맞습니다. 주아인. 안녕하세요, BJ 주아인입니다. 저 그 요가 대회 나갔을 때 예. 전 그분 닮았다고.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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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전이면 전이요? 어허 여기서 어디 감히 그런 드리블. 안녕하십니까, 저 안지만입니다. 어이 그래도 국가대표 투수? 맞습니다. 오늘 지금 오늘 맞아 비친소였잖아요. 예, 예. 네. 맞습니다. 다들 어떻게 좀 잘들 데리고 왔나 모르겠네 인재들을. 별 기대는 없어. 예. 어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기대는 없는데 그래도 일단은 오늘 좀 이 중에서 뭔가 좀 추가로 한 3명 정도는 선발을 해야 딱 이제 좀 여자 일곱, 남자 일곱 이렇게 이제 좀 잘 맞고 이제 이러지 않을까. 걷다가 좀 좀 다음 주부터는 예 말이죠 일주일에 뭔가 좀 한 번 모이는 거는 좀 살짝 좀 아닌 것 같아. 맞습니다. 더 보고 싶습니다, 회장님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더 보고 싶습니다. 진짜로요? 네. 왜 웃으시죠? 말씀하시죠. 야, 근데 좀 이런 말 하기만 한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잘생겨 보이지? 이제 아셨습니까? 이남이십니다. 오늘 날씬하십니다. 수트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. 저기 뭐 예전에 저기 뭐 어디 정파 좀 출근하던 뭐 좀 살짝 그런 좀 느낌이 나고 들어오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. 진짜 깜짝 놀린 줄 알았습니다. 확실히 좀 슈트가 잘 맞아. 감사합니다. 빨리 장난입니다. 그래서 쌀이 그냥 광뮤를 폐지하자고. 그게 맞죠. 네. 지나가십니다. 지나가십니다. 맞죠? 맞습니다. 광뮤 언제부터 씨부레 여러분들 몸에 맞지도 않은 그 뭐 너 음악 방송한다고 참 그래. 걷다가 이제 살짝 노래 듣는 것도 이제 물려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맞잖아요. 자 그러면은 1조 자 1번부터 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. 저 주유입니다. 오랜만입니다. 하하, 주유 참 예. 오랜만에 또 이렇게 또 얼굴을 또 보게 되는데 뭐 좀 잊을만하면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좀 오게 되네. 요즘은 그 주유 양은 좀 먹고 살만해요? 레슨도 하고 뭐 교회도 알바도 하고 많이 합니다. 예, 많이 합니다. BJ가 벌써 레슨에 알바 얘기 나왔다면은 예 그걸로서 이제 끝이겠죠. 참나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. 방송을 그러니까 참 예전에 이제 나랑 합방하고 하면서 이제 좀 내가 좀 이제 지도 편달해 주는 대로만 좀 잘하고 일했으면은 아이고 훨씬 더 잘 되고 그랬을 것 같은데. 자 그러면은 이제 2번 자 나와주세요. 어떻게 섭외하게 됐죠? 아 제가 먼저 쪽지를 드려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. 네. 컨텐츠가 예 역캠이라고요? 주로 하고 있습니다. 좀 살짝 뭐라 그럴까 좀 살짝 무섭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예?
인상이 세서 그런가 봅니다. 그러니까 인상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살짝 화가 좀 많은 이제 좀 스타일. 네, 메이크업에서 샵 바꿔 왔는데 괜히 바꿔 온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예, 세 번째 예, 친구. 자, 들어오세요. 규린. 뭔가 낯이 익는데 뭐 좀 요즘 이쪽저쪽 좀 많이 나갔죠? 네, 많이 나갔습니다. 그래요? 근데 여긴 어떻게 또 오셨어요? 맨 처음에는 광우상서 오고 싶었는데 쟁쟁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여기 정말 들어오고 싶었거든요. 근데 예. 광우 실업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 계속 도전하고 싶었는데 자꾸 제가 연이 안 닿아서 제가 대봉님한테 먼저 연락을 드려가지고 나오고 싶다고 했습니다. 아, 원래 좀 살짝 좀 제 팬이었다고요? 네. 아니 근데 좀 저 딱 보니까 좀 실제로는 처음 보죠? 네. 예, 좀 첫인상이 좀 어떤 것 같아요? 무게감 있으시고 좀 카리스마 있고 좀 중년의 남자 느낌? 예? 중년이요? 좀 약간 좀 젊게 산다고 해서 좀 젊게 예 사는데 예 중년? 자, 네 번째. 자, 입장하세요. 닉네임이 여가은. 콘텐츠가 은비요? 아, 음악 BJ 활동을 했는데 그 제 노래에 미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음란 BJ로 바꿨습니다. 뭐 이게 시작부터 뭐 말장난하는 뭐야 이게? 아닙니다. 오해하셨습니다. 아닙니다. 여기가 어디라고 뭔 음란 죄송합니다. BJ. 말장난하지 마세요. 네. 예? 예. 주량이 소주 한 잔. 아니, 나이도 좀 어느 정도 되는데 아직 술을 안 배웠어요? 네, 아직 못 배웠는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. 제가 가르치겠습니다. 예. 그리고 이 뭔 개소리야? 야, 좀 어설프게 그런 거 쓰지 말아라. 방송 격 떨어지니까 이거 좀 뭐 하는 거야? 이런 씨. 면접장에서 이거. 자. 다섯 번째. 자, 예, 나와주세요. 아, 아리, 예, 연습 중. 여길 또 왔네. 안녕하세요. 그 아임 리틀 광우, 우리 아리 연습 중입니다. 네. 얘는 내가 하는 모든 거에 일단 다 나와. 순신이죠, 순신. 하하하. 오늘도 지독하게 한번 나왔습니다. 네. 아, 뭐. 아. 지벤 지벤 알룰루 아이스와인 와인 지벤 지벤 알룰루 참 보면 춤은 안 노는 것 같아. 아, 이 연습을 안 하나? 네, 아 원래 그냥 몸치 박치에다가 네 춤을 원래 못 추긴 합니다. 자, 여섯 번째. 자, 나와주세요. 어? 어? 와. 어? 에? 뭐야? 와, 뭐야? 에? 와. 반칙 아닙니까, 이거? 안녕하세요. 저 아니, 위에서 방송하고 있지 않았나? 그러게요. 언제 내려오고? 여길 왜? 곧 실업자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일자리 찾으러 왔습니다. 광우 뮤직 폐지한다고 그러셔가지고요. 그래? 안치마니가 뭔가 좀 안에서 방송하고 있는 사람 이제 이렇게 좀 납치한 거 아닙니까? 예, 고쌈했네요. 좀 그런 게 아닐까. 근데 여러분들 뭐 좀 뭐 광우 상사에 갈 사람이 왜 여기로 왔냐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. 고맙사랑님 감사합니다. 어제 한번 보니까 그거 잘못해서 광우 상사 들어오면은 다 그만둘 것 같아. 아, 맞습니다. 프레임 좀 그만 씌우십시오, 제발. 아니 너무 막 애들 막 이제 쥐어 잡고 막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 찡찡 사원 같은 경우야 뭐 여러분들 뭐 무슨 예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소개가 필요하겠습니까? 본인이 저거 한마디 예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죠. 네, 광우 실업이 세상의 끝인 사람들만 모여있다고 들었는데 세상의 끝, 그건 마치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. 저와 제일 잘 어울리는 말 같은데 예리한 모습으로 어제처럼 여러분의 민심을 다시 살 수 있게 열심히 해가지고 오늘 꼭 입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쁘게 봐주세요. 입사요? 자, 그러면은 일곱 번째 들어오세요.
자, 유누님. 예. 예. 뭐 닉네임이 뭐 무슨 의미나 뭐 뜻이 있나요? 아, 저는 그 유두에서. 예? 예? 아, 예? 아, 아 여, 장난이고요. 왜 이래죠, 말이. 제 이름이 이윤우여가지고 윤우라고 네 실명을 쓰고 있습니다. 네. 조심하셔야 돼요. 아니 뭐저뭐 뭐, 어디 출신이야? 왜 이렇게 말이 거침 없어? 다른 어... 아 제가 여기 그 아프리카의 감성을 아직 잘 이게 못해가지고 몰라가지고요. 아 근데 반응이 좋은 거 보니까 그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. 여기는 이제 성적 이제 좀 예. 너무 아, 예. 여기 온갖 그러면 안 됩니다. 조심하겠습니다. 자 그럼 여덟 번째 예 게스트 예 들어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그때 너무 떨어져가지고 너무 아쉬웠는데 때를 기다려서 나오게 됐습니다. 하긴 그때는 이제 좀 워낙에 아이고 그때 당시 인재풀이 너무 넘쳤어. 맞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얼마 못 있자마자 이제 거진 어떻게 보면 좀 꽃도 피기 전에 살짝 진. 아 그때 분리랑 예 아 황금세대 아 그때 같이 아. 들어온 동기가 야구로 따지자 보면은 뭐 그냥 뭐 류현진 뭐 이대호 이런 예? 사람들이 예? 같이 있었던 거야. 본인도 아,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실력이 있었는데 그러게요. 안타까운 예 그랬던 적이 있기는 했었군요. 네. 그러면은 그때 나가고 뭐 다른 크루나 이런 데는 아예 한 군데도 안 들어가고 네, 다 거절했습니다. 돈 있다. 씨. 대표님만 기다렸어요. 허허, 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. 네. 예. 자,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마지막 예 비친소 예 열 번째 자 나와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아직 소개가 아 소개도 안 했나요? 맞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그냥 몸으로 다 했잖아. 맞습니다. 그렇죠. 이 얘기 다 했죠 이미. 그래도 예 어떤 친구인지는 예 일단은 알고. 방송한 지 2개월밖에 안 됐어요? 예? 네, 8월 말에 데뷔했습니다. 예? 뭐야? 2개월밖에 안 한 사람이 뭐 이렇게 흔히 많습니까? 잘해. 뭐 하다 오셨어요? 아, 저 타플 진짜 잠깐 있었는데 신입 때 그냥 멋모르고 있었구만. 아무것도 모르네. 네, 8개월 있었습니다. 그 거기서 뭐 했지? 아니에요. 아무튼 뭐 그런 것까지는 예, 뭐 알 필요가 없고 스키는 댄스 리액션. 확실히 댄스가 달라. 맞습니다. 콘텐츠도 소통 아무튼 리액션 뭐 댄스 주량도 소주 한 병. 아니 시부레 뭐 이렇게 완벽해.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냥 광우 씨로 비친 소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. 예. 근데 그래도 와중에. 에이씨 이번에 한두 명 건질 사람 있겠지 그새 생각했는데 진행 속에도 그래도, 진주가 있습니다 대표님 예 맞아요 오늘 좀 예, 나쁘고 그러진 않네요 아까 이렇게 보면은 가왕이 아 주이유 어? 아직까지 뭐 시그도 하나 둘이서 합쳐서 하나도 안 치고 마이너스 지금 천? 뭐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?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기분이 안 좋습니다. 아. 참 다른 친구들 이렇게 잘 데리고 뭐하고 참 이랬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광우 실업 내에서 이게 첫 미션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가왕 이거 앞으로 어떡하려 그래 이거? 어? 애 못 키우죠? 예? 강유도 이제 폐지되고 맞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되면 나갈 생각이죠 그냥. 그러게 그 말도 좀 맞는 것 같고 김대봉은 어서 뭐 일반인 데리고 왔어요? 규린 씨랑은 다시는 볼 일 없을 것 같습니다. 예? 아 그래도 아직 희망의 끈을 좀 붙잡고 어떻게 됐든 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
봉풀반 부탁드리겠습니다. 좀 약간 문신이 어깨 또 도덕도덕 많은데 좀 막 이렇게 안에도 좀 있나요? 아 아니요 보이는 게 다입니다. 아 아쉽네. 아야야 여러분들 예 농담이고요. 어 체리가 있네요. 아 있습니다. 체리랑 뭐 곰돌이랑 예 또 하긴 요 요 한 명 말고는 어떻게 뭐 좀 다른 여자 직원들은 뭐 문신이 다 없는 것 같아요. 있습니다. 있습니다. 네. 걸렀습니다. 어. 아서 아리는 좀 하면 안 돼요? 제가요. 문신이라도 아, 예, 문신이라도 어떻게 여기 박광우라도 새겨야 될까요? 네? 어, 안 돼요, 안 돼요. 저거 뭐 본인이랑 뭐 어, 뭔 사이라고. 쨍쨍 성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뭐 예전 과거 뭐 이런저런 뭐 정이 있고 뭐하고 하다지만 오늘 이대로 끝나면은. 요 뭐 근처도 이제 좀 안 쳐다보겠죠?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. 어? 예? 누구요? 3시에 일어난다고 했어요. 3시까지만 조금만 여러분 시간 좀 끌어주세요. 제발 한 시간 남았습니다. 한 시간.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광묘도 이제 이번 주 가지고 예. 갔다가 이제 광우 실업도 만약에 이번에 못 들어오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도 방송하지 말아야죠 개인 방송도. 예, 저어야죠. 예, 맞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친구도 다 뺏으세요. 예. 아니 뭐 좀 집에 방송방이 없다 그래서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여기 내 이제 개인 스튜디오 거기 안 쓰니까 예. 뭐 좀 쓰라고 아, 했는데 뭐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네, 네 맞습니다. 아, 시부라 3시 전에 끝내야겠는데? 안 됩니다! 아, 근데 술 한잔 먹고 나서 좀 약간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참 우리 보람 양 같은 경우 참 의외야? 어떤 게? 어떤 게 말인지? 야, 그래도 어떻게 광우상사가 그렇게 퇴출되고 나서 어우, 나름 이 때를 기다렸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온 거 네. 보면은? 솔직히 같은 버러지지만 이런 버러지들이랑 겸상하고 싶지 않지만 아, 열심히 여기, 잘하고 싶습니다. 아, 여기 있는 애들이랑 다르다. 우준승이요? 네. 아이씨 전부 다요 전부 다. 잘해요. 버러지도 축하지 못해요 저 사람은. 아, 나 개인 방송만 해 그냥 이쪽에 네. 받으면서. 아 민경언니 아직도 내 자리이시네요. 예? 양심이 없다 아, 진짜. 아 근데 솔직히 회장님 인정합니다. 아닌 건 맞습니다. 예. 근데 목소리 큰 거 존나 꼴보기 싫어요 진짜 오늘. 아 그러니까 얼굴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좀 꼴보기 싫습니다. 어 저 다 큰데요? 아 어수 없네요 진짜. 아 근데 네가 커봤자 어쩔 건데 누가 너한테 들이대 누가. 정신 차려. 왜 그렇게 모두 가기를 시전하십니까? 뭐 딴 데 크면 어쩔 건데. 그래. 철학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? 예. 얼굴도 재수없게 생겼어요. 아빠 닮아서 그럽니다? 네? 아빠 닮아서 그래요? 집안이 다 그런가 봐요. 저 사람 집안이. 아빠가 진짜 샹노무 새끼래요. 예? 와. 입막아 입막아. 왜 그러십니까? 아버지도 직접적으로. 왜 그러세요? 온 가족이 보는 방송입니다. 아니 가족폭력하는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면 부족한 사람입니까? 가족폭력범이? 아 하기라 맞아. 니네 집은 멀쩡합니까? 네. 니네 집은 멀쩡해요? 멀쩡하다고. 아 없어요. 예. 아 회장님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. 브링클 아, 브링클 집 아닙니까? 이혼 가정 아닙니까? 가족이지만 거기 이혼 가정끼리 왜 그러십니까? 그 문제가 가정 폭력은 아닙니다. 넌 뭔데요? 너랑은 달라. 넌 뭔데요? 씨발 돈이 없어 다 그랬어. 예? 예? 그래서 그렇게 자수성가하고 싶다고. 그러니까 올라가게 좀 도와달라고 제발. 소나 아, 미안하다. 아, 에휴 하긴 참 어. 제가 그래서 열심히 버는 거예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회장님. 아니, 저는 이제 이혼 가정인 게 이제 아버지 이제 바람기로. 아, 그쵸. 유명하시죠. 폭력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예? 네? 아, 진짜 팩트입니다, 한대요. 이거. 아, 근데 그 알고 보니까 그건 서로 맞짱. 진짜? 아, 진짜로요? 맞습니다, 맞습니다. 아, 맞짱이었어요. 아, 맞짱. 여러분들의 마음.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야! 로 마 무 리 감사. 야!
끝내고. 아, 감사합니다. 아리플 땀 오빠들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? 너무 좋네. 아하, 왜 울어요? 예? 감사합니다. 진짜 울어요. 다음에 내 친구로 와, 내 친구. 대표님이잖아, 이 새끼야! 다음에 내 친구 맞지요?